안녕하세요. 지판 누나입니다. 저는 오늘 부천 원정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릴 건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14층 건물의 50세대로 이루어진 전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. 지하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곳, 이렇게 집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여기서 물놀이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설도 잘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요. 뭐 시스템 에어컨부터 붙박이장까지 안에 잘 들어가 있는데 내부 모습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집 앞에 거실뷰가요.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한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현관입니다. 오른쪽에 키 큰 장, 세 칸, 그리고 거울까지 마련해뒀고요.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, 가스 차단,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중문도 옵션 사항에 다 들어가 있고요.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거실입니다. 거실 폭은 3,500이 나오는 사이즈고요. 전체적으로 바닥은 단단한 강마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TV 아톨도 깔끔하면서도 색상을 베이지 톤으로 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. 뒤쪽에 보시면은 통창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앞쪽 뷰가 공원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미리 이쪽 방향 좋은 층수 선점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거실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은 이미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다 요거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면 됩니다. 추가 금액이 없어요. 천장은 우물형 천장을 시공해뒀고요. 자, 반대로 돌아서 주방 모습 보겠습니다. 네, 주방 조명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. 4인 식탁 이쪽에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. 냉장고는 2대에서 3대 이쪽 비스포크 3단 냉장고까지도 두실 수 있고 상부장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밥솥 자리부터 해서 전자레인지 자리 이렇게 잘 마련해뒀고요. 상하부장도 넉넉해 보입니다. 3고 가스쿡탑 사용하시면 되고요. 방금 거실 환기창도 컸는데 뒤쪽에 보면은 와, 엄청 큰 주방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어요. 마찬구조로 곰팡이 습기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. 조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싱크볼 준비되어 있습니다. 주방 옆에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어요. 지금 수도도 두 개로 나눠놨고요. 세탁기, 건조기 세워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하나는 애벌빨래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안방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가 이렇게 침대만 두고 쓰시면 되겠죠. 뒤쪽에 보이는 붙박이장 한 면을 다 채웠는데 이것도 다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. 엄청 넉넉해요. 그래서 옷부터 해서 이불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.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방에도 물론 이렇게 삼성 브랜드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. 안쪽으로 보시면요.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부터 파우더룸 공간으로 이렇게 화장대도 다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거울도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이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 이렇게 잘 준비해드렸습니다.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방은 3000이 조금 넘는 사이즈가 나옵니다. 이쪽 길이는 그렇고요. 여기는 붙박이장이 또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 가서 조금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. 자녀분들한테 주셔도 될 만한 넉넉한 사이즈의 방이 나오고요.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는 방이에요. 다용도실도 또 작지가 않죠. 그래서 이쪽에 큰 짐부터 해서 다 보관이 가능해 보이고요. 천장에 보면 빨래 건조대까지 드립니다. 네,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방에도요, 작지만 그래도 붙박이장을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. 사이즈는 거의 2700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게 장을 빼면은 거의 3000 가까이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와 있어요. 이 집은 에어컨도 다 이렇게 드리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반대편에 메인 욕실 한번 볼까요?
메인 욕실입니다. 욕조도 설치 잘 해드렸고요. 수건 수납판도 큰 용량, 선반, 세면대도 깔끔하게 잘 넣어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은요, 조합원 분들이 매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으로 세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. 분양가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. 4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. 아직 그래도 좋은 충수 남아있기 때문에 로얄층 괜찮은 중수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조부터 옵션 괜찮은 자 원종동의 아파트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갖춰져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